TV. 자, 롤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야구는 지금 일본한테 오타니한테 완전 막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쳤나요? 오타니가 너무 괴물이에요. 오타니가 너무 좋은 투수라 한국 아니라 다른 팀들도 오타니 공을 공략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에 좋은 투수고 오타니한테 지는 거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한국 뭐 아이고 레이진이 1818개 예. 이런 18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가 짖나. 와. 꽉꽉꽉. 이런 리액션 배워야 되는데. 꽉. 딱. 개가 짖나. 야구는 이번에 사실 프리미어 12가 좀 말이 좀 많아요. 미국전에서 약간 50분도 있었고 뭔가 대회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사실 전인가? 참가한 게 상금 같은 경우 WBC보다 좀 작고요. 그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지금 올림픽에서 야구가 정식 종목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동경 올림픽에서는 야구를 정점으로 넣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한국도 참여한 걸로 아는데 뭐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매끄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오타니한테 패배한 것 때문에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되게 낮다 뭐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인데 오타니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오타니는 지금 뭐 메이저에 가도 충분히 S급 선수로 뛸 수 있는 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질 팀한테 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그런 네. 부분도 뭐 스트라이크 판정 자체도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하는데 뭐 오타니가 워낙에 네, 부러워. 오타니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 게 잘 생겼고 나이도 어리고 공 뭐 브론즈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롤은 저보다 못할 거예요. 브론즈. 굉장히 슬프네요. 약간 그런 거들 나 원빈 혓바닥이랑 닮았어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의미 없는 거. LOL 없을 때 뭐 그런 이제 제거 이만할 거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브론즈야 이제. 그리고 슬픈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오타니만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생소하죠. 한국은 그만큼 못하니? 한국에서 150 넘게 던지는 투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병 중에 뭐 몇 명 있을까? 근데 160은 없죠. 160 던지는. 160 의중이. 163. 네. 아 좋네요. 저는 뭐 한국이 일본한테 진다고 해서 뭐 열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타니가 워낙 좋은 투수라. 근데 오타니 말고도 일본이 좋은 투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전력으로 봤을 땐 한국은 투수들이 그렇게 세지가 않고 일본은 지금 전력이 투수들이 너무 좋은 투수들이 많다. 그러면 사실은 단기전에서는 투수 노름인데 일본 한국이 일본보다 전력 자체가 한수 장원준이 84억을 받는 게 지금 한국 시장이거든요. 네. 물론 장원준이 두산이 우승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건 맞아요. 근데 일본의 오타니나 이런 선수들 급이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84억까지는 못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투수 풀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장원준이 분명히 훌륭한 투수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몸값이.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선수니까 그 돈을 주고 쓰는 거란 말이야. 글로벌로 봤을 때는 실력 대비 많이 그렇죠. 받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FA에서 잭팟 터지는 게요. 그 경쟁 선수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 게 옛날에 선동열이 있을 때는 모든 연봉이 선동열 기준이었어요. 아무리 잘 던져도 내 동기에 선동열이 있잖아. 돈 더 주세요. 선동열보다는 못 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건 알았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경쟁자들이 많지 않은, 근데 그 FA 선수 중에 얘가 그나마 제일 쓸만해. 그래, 몸값이 올라가는 거지. 실력 대비 몸값이 좀 올라가는. 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장원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도 어느 정도 따라, 실력도 있지만 운도 따라줬던 거고. 지금은 뭐 일본에 오타니도 있고, 오타니뿐 아니라 오타니가 내려가고 구원으로 나오는 애들도 150억 달러예요. 그래서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좋은 타자들 있어도 뭐 연속 안타 하나 두 개씩은 칠 수 있어. 연속 안타로 점수를 뽑아내기는 쉽지 않은 전력이다. 일본이 세다. 일본 서버 가서 찢어버립시다. 그거 그 만화 누가 그려가지고 일본 서버 생기면, 네, 다 한국인, 다 한국인 가가지고 같은 편에 서로... 다 한국인이고, 일본 애들은 이제 LOL 잘 모르는 애들 막 티모 고르고 막 귀여운 거 막 골라가지고 LOL 뭐 즐겨보려고 하는데 막 한국 애들 그거 개 뜯어버리고 개 박혀 먹어. 그거 맞는데 그게 제일 고민이겠죠 일본은. 한국인들이 일본 LOL의 저변 확대를 막을 수도 있어. 진짜. LOL 식민지와 가능하죠. 뭔가 즐기려고 하는데 다 밖에 많은 거야. 아니 이거 새로 런칭한 게 왜 이렇게 고수들이 많아? 네. 한국 사람들까지. 다인큐가 여기서 빛을 보는. 일단 사상 검증부터 해보는 대한민국 만세 쳐봐. 5천 너 그러면 바로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야? 독도 누구 땅이야? 여기 뭐라고 읽어? 다케시마 너. 아마 그거 일본어로 다 해가지고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걸 쳐가지고 컨트롤 C 해놓고 컨트롤 V 해서 막 물어볼 거야. 막. 페이스북에 꿀팁 이러면서 돌아다니겠죠. 그럴 수도 있어. 기대돼요 개인적으로 일본 서버 나왔을 때 어떨지. 근데 성우진들 나온 거 보니까 나 워낙에 일본이 성우풀이 워낙 넓어가지고 멋있더라고.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콜스컵 결승전이 오프라인으로 제가 없는 동안에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분들 오셨고 2층에다 자리 줬더라고요. 네, 엘리입니다랑 네, 위저드 오브 오즈님 위에다가 상석을 또 마련했고. 와서 뭐 끝나고, 아 근데 워3 이제 끝나고 이제 로라랑 아유 위저드 오시면 감사합니다. 워3 이제 안 좋은, 아 헤라님도 다시 LG.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뭐죠? 그 로라랑 애들 지인들하고 엘리님들한테 감사합니다. 뭔지 알 것 같아. 먹튀 문화. 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옛날에 왜 워스님이랑 카우스 감사합니다. 먹튀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야? 결승하면 와서 밥만 먹고 돈 안 내고 튀는 거. 회식할 때? 응. 근데 네. 김동진님 감사합니다. 인드라랑 나랑 있었어요. 그래서 뭐 2차 갈 거냐 그러고 회비 걷어 내가 그랬거든. 저는 이제 뭐 번개에도 다 회비 걷고 사실 뭐 쏘는 거는 보황 네. 뭐 보겸이나 애들한테 그쵸. 쏘고 뭐 이런 지훈이한테도 회비를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아니 마누라도 있고 한데 네. 근데 워3는 그냥 형들이 다 낸대요. 그래서 인드라가 괜찮은 문화인데요? 인드라가 꿀이네. 이거 형이랑 나랑 반반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반 냈어요. 17만원씩 내고 드라형이 반을 냈다고? 드라가 반 내준다고 해서 난 고마웠지. 30 얼마 나와가지고 확인해보셨습니까? 드라형이 반 냈는지? 카드 반반 냈어요. 전체 해가지고 내 카드 반 내고. 그 카드가 드라형 카드일까요? 내 카드는 아니야. 제라드 카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는 워스리 그런 문화가 돼. 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의뢰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먹는 되는 거야. 이거 워스리 애들 이거 문화 바꿔야 돼요. 만 원씩이라도 내야지. 남는 건 형들이 더 내도. 이게 여러 명 오니까 30만 원 나왔는데 나는 이제 워스리 애들 모이는데 안 가려고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너도 한번 가서 한번 제가 좀 치고 먹어봐야지. 애들 한번 내가 불러도 아니 야 얘네들도 이제 다 아젠데 얘네들 어디까지 뭐 28인데 동생 노름 하려 그러는 거야. 아 나 참 막내 코스프레.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형들도 힘들어. 아 헤라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 원씩 걷고 근데 모자란 거는 이제 형들이 더 내고 이러면 되는데 그때도 만 20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만 원씩만 걷어도 한 20만 원 해가지고 남는 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워스리는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옛날에 뭐 워스리나 카오스
뭐 이런 것도 하면은 용산 거기다 그 신용산역 가는데 감자탕 집들 저 있단 말이야. 거기 가서 회식 한 번만 하면 몇십만 원 단위로 돈 나와. 애들이 무슨 만 원은커녕 5천 원도 안 내. 근데 자연스럽게 다들 여기저기서 묻어가지고 먹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피 많이 받거든요. 동석영이나 막. 맞아. 옛날에 던파리그 할 때도 결승 끝나면 회식하거든요. 그쪽 팀이랑 이제 선수들이랑 이제 제작팀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PD들 막 그런 회식하는데 거기에 뭐 이제 선수 지인들을 그냥 싹 끼어들어서 샥 먹고 샥 빠지고 제가 나중에 그 액수를 제가 어디 루트송에 들어봤거든요. 몇백 단위던데요? 아니 먹으면 100명 몇십 단위야? 아니 그게 제가 가장 많이 제가 4차까지 갔다고 들었어요. 와. 나와. 그게 800인가 나왔다고 들은 것 같아요. 와. 거의 피, 근데, 법카. 그렇게 긁으면 회사에서 얘기 나오지, 뭐. 바로 그렇지, 그치. 근데 그게 꽤 규모가 꽤 크긴 했어요, 그쪽도. 네. 아. 그거는 그 정도를 써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결승 끝나고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대부분 선수 지인들이 계속 선수로 예선 계속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와. 800 먹는 걸로? 네 먹는 걸로 그때 4차 막 바 이런 데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좀 터졌겠구나. 네. 양주 뭐 처먹처먹 하면 그렇게 되죠. 네. 여러 명에서 양주 먹어봐요. 양주 한 병 더 주세요 이럴 때마다 한 20만원씩 계속 올라가는 거야. 네. 거기 그렇게 수고래가 한 분이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수고래로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네. 그런 거 뭐 양주 다 따는 거 자 다 따랐지? 자 위하여 이렇게 마셔야지 돈이 승풍승풍 나가지고 아무튼 워스리 홀스컵 마지막 시즌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라야지 진짜 잘하는 거라 이제 민혁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인성 타오렌처요. 예, 그래서 민혁이 준비를 많이 해서 그나마 그러니까 내용이 4-1이었는데 그 일방적인 것보다 충분히 오크도 할 만한 상황까지 계속 가다가 한타 붙었는데 로라가 그걸 이기고 이거 질 것 같은데 근데 이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로라야 진짜 잘하는구나 확실히 LOL도 로라도 소인도 잘하고 게임 유전자를 타고 나는 것 같아. 그건 있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오프라인으로 주주님들 초대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서로 웃으면서 잘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네. 저희 향후에 란자컵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란자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로라야 선수가 나 이제 저를 닮았다는. 굉장히 닮았어요. 보니까 잘 봤어. 네. 근데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로라 보니까 잘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다 나를 닮았다는 내가 잘 생겼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구나. 닮았네. 오 소름. 조명만 없으면 똑같네. 닮았네. 와. 많이 닮았쥬. 이제 랩박하면서 옆을 살짝 보는데. 분명히 제가 홀수염 땜빵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꾸 옆에 닮았네. 잘생겼어 로라가. 그래서 홀수염 잘했고 사실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홀수컵이면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주주분들이 다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추천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벤트 매치는 어떻게 됐어요? 저 못 봐가지고 단군이 이겼어요. 제가 그냥 아마 그냥 대나리 치했으면은 좀 비어봤을 텐데 혹시 그 중요한 거 보셨어요? 아, 못 봤지 나는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제가 진짜? 네 안 봐도 돼. 짐 싸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겨우 네, 다크레인저 했어요. 다크레인저 해가지고 아. 6렙을 한번 찍어보겠다 했는데 에코아일에서 빠른 멀티를 한 거를 그냥 멍 때리고 내버려도 가고 한 5.5렙까지 가져갔어요. 네. 근데 핀드가 죽어나가는 걸 어떻게 눈 좀 보고 있어야 되니까. 대나가 너무 필요해. 버로우로 살리는 거 선수들이 막 아니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 버로우를 살렸다고? 버로우로 해가지고 숨어서 피 없는 거 내릴 때 그거 그때 풀핀인 거 내려갖고 딸핀인 거 죽고 그러잖아. 어, 그거 한 번 있었고 근데 뭐 버로우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네, 잘 살렸던 거 같은데. 안돼 개 털렸어. 대나가 필요하다. 대나리치가 있었으면 어떻게 좀 비웠을 텐데 뭐, 재밌게 해보려다가 초반에 그걸 연습했어. 빌드를 제일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중립 사는 빌드? 그거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당군이 형 연습해요! 와 시치사하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빌드만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냥 다크레인저 샀다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인 구매. 그래서 의진이 형이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막 맴물어보고 그랬어요. 지기 싫었나 보다. 우리는 레더가 3레벨인 거야. 아, 너무하네. 연습을 한 거야, 얘. 치사하게. 너무하네. 저는 뭐 다크레인저를 정확한 타이밍에 산 걸로 빌드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순서 짓고 하면 이제 돈 딱 해서 사는구나. 저는 성공적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여러모로 재밌는 그거라도 안 했으면 3대 떡 어떻게 할 거 있어? 뭐가? 그거라도 안 했으면 뭐 3대 떡? 아, 그러니까 결승전 4대 1? 아까 4대 1로 후딱 끝났는데 아쉬울 뻔했잖아요. 근데 경기 내용이 치고받게 해서 재밌었어. 네. 특히 마지막 경기가 맞아. 다행입니다. 재밌었어요. 네. 로라의 선수는 외모를 잘 닮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성할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서. 네. 결혼은 잘할 거 아니에요. 결혼은 정말 잘할 거.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전. 챌린지. 제족. 진짜. 조나 일병 구하기 시즌 2가 제대로 랜덤 박스에서 약간 맛을 보다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거 마침 이 직장인 대회가 이번에 해가지고 빡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대회 제가 약간 씁쓸한 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직장인 대회 저희가 운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회사 내부의 사정상 이번엔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대회를 운영하다 위해서 참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본인도 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장 대회에서는 충분히 붙어볼 만해요. 제가 그리고 또 네. 멤버를 또 고심 진짜 제가 이틀 동안 제가 전적 검색 싹 다 하면서 고민 끝에 그 고민하는 베스트 멤버를 베스트 멤버를 뽑았어요 진짜. 제스 멤버 있나요? 멤버 준비됐나요? 그런 거 없는데. 없나요? 네. 준비돼 있어요. 아, 준비돼 있어요? 네. 와. 하계환 탑. 아, 저희가 탑라이너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시즌 5 플레 4. 네. 나르 블라디잭스. 몇 없는 플레 중에 하나인데. 오, 잘하는구나 계란이도. 네. 아니 잘하는 건 아직 검증은 아직 못했고. LCS 피드입니다. 네, LCS 네, 뭐 노출이 안 돼 있는. 네. 근데 인물이 저거보다는 난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쭉 있는 인상이 어디 험악해 보이네요. 네. 아, 좀 무서워요 사람이. 다나와 표준 PC 방송 피드하고 있고. 네네네. 네. 아이디가 리신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리신, 야스오, 제드 이런 거 플레이하면서 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제가 좀 한 달 전에 들어가지고 네. 하, 좀 아닌가 싶었는데 다른 친구 전작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나르 블라디미르면은 사실 팀 파이트에도 도움이 되는 사실 체크니까. 나름만 할 줄 알아도 나름만 할 줄 알아도 나름 할 줄 알아도 네. 진짜 그죠 성공적이죠. 탑 봤고요. 정글을 이게 사실 정글이 좀 궁금해. 오빠 짝 뽑았네? 야, 모스트 봐. 모스트부터 아, 냄새나. 마샤 짝고 팀원. 아, 진짜 모스트. 근데 이거 이제 어제 제가 같이 게임 해봤잖아요. 오더는 잘 내리세요. 네. 오더 어차피 내가 할 거야. 오더 필요 없어. 무슨 오더 야, 서버. 야, 카시오페아 봐. 카시오페아 봐. 그 오더. 운영의 마술사. 사실 정글이 저희 정글도 별로 없어요. 플레이 이상해서 광석이 형이 자기가 정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놔뒀는데 챔프폭은 둘 다 쓰레기예요. 마이 샤코지 못 잡고 형은 대세 챔프 다 해. 랭가 카직스 있다고 하고 형은 다 해. 쓰레기 둘 다 쓰레기. 근데 피디님이 딱 좋은 게 누누를 시키면은 누누는 괜찮게요. 가끔 뭐 이상하게 앞으로 나가서 평타 치고 평타를 또 안 치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가서 자꾸 평타 치는 거 그것만 고치면 누누도 괜찮게 하고 어제 또 문도 하는 거 보니까 아 문도가 네 문도 네. 좀 우리 이 경기 때 문도한테 전략 다 터져가지고 그나마 좀 사람답게 하더라고요. 문도 잘해. 문도 잘해. 네, 다이브 같은 거 좀 조심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미드. 하, 미드가 후보가 많았어요. 성문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잘 모르시죠? 알지. 그 이미지 말고 그 트롤러 말고 원래 클레메트까지는 안 왔고 온게임 내 그 챔피언스 그 최종에서 그 방송을 탔었대요. 그래? 네, 방송 아예 탔. 그러니까 꽤 실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원래는 그리고 자르반 야스 막 이런 트롤 챔프 안 하고 포킹 챔프 위주로 제라스, 직스 이런 거 하는 유저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 형 있던 팀에서 저 형 빠지고 나서 에버 아테나, 에버 아테나가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에버 아테나의 전 팀이 저영이 있던 팀이에요. 그 정도로 꽤 제대로만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지금 저랑 둘이서 기사 연합을 아~ 짜고 있어요. 제가 둘이 딱 해가지고 씨, 100만 원 빡세게 저희 연습도 할 거고 그래서 그리고 서포터가 누군지 이게 사실 서포시 저희 서포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아요. 최고로 이게 플레 3이네. 네네 플레 3.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게 근데 자 그 이번에 조나일병 저번 주에 끝나고서 3경기를 내전을 했는데 손이 빨라요. 손이 꽤 빨라요. 르블랑 서포 상한 걸 봤는데 손이 빨라요. 오. 일단 손이 빠르면은 뭘 시켰을 때 잘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시켰고 아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혹이 넘쳐요. 제 보기에 저희 회사에서 지금 홀수 형 제외하면은 제일 지금 의욕이 아 불타오르는 왜 의욕이 넘치는지 제가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부남입니다 유부남인데 유부남인데 그냥 제가 그러니까 멤버를 구하려고 멤버들 사이에서 이제 누구 리스트를 놓고서 되냐 물어봤어요 네.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에 아직 멤버가 확정된 데 와가지고 나 언제 연습 된다 마누라한테 얘기 다 해놨다 먼저 이거 연락을 하더라 내가 그거 보고 아 이 형은 왠지 딱 넣으면은 좀 재밌겠네 좀 딸리더라 좀 그러니까 실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넣어가지고 딱 내가 원딜 진세 네 제가 원딜 아 이제 후보 굉장히 센데 전력이 직장인 치고 굉장히 세요 저는 원래 대회 나가면 우승할 생각으로 나가요 무슨 대회든 직장인 되면은 할만하지 네 제가 딱 100만 원 딱 챙겨와가지고 딱 저희 회식 한번 샥 그래. 시키고 그러면 오스리 동생들 이렇게 먹어가지고 진세 형 축하드려요 던파 동생들 막 웃음 8번만 하세요 준우승에도 50이에요 준우승에도 50 괜찮네 물론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빡세게 연습할 거예요 진짜 제가 요새 그래서 아까 제가 선수들한테 꿀챔프 이런 거 다 물어보겠다 그랬죠 특성 룬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싹 다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아 야 재밌겠다 제가 간만에 의욕 좀 불타오르는 사실 요새 좀 약간 애로해 왜냐면 첫방 후에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게 이게 왜냐면은 제가 애로에 애초에 부질이 있던 게 대회가 있으니까 부질이 있는 거거든요 대회 나가서 성적 거둘라고 네. 대회를 제가 못 나가잖아요 클레벤트 나가고 싶다 나가면 나도 다 쓸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나간단 말이야 아 근데 이번에 기회가 생겼어 다 쓸어버릴게 레이디스가 어떻게 나가 정신 차려 조금만 하면 나갈 수 있어 정신 차려 노력만 하면 돼 노력만 하면 돼 노력만 하면 돼 정신 차려 네가 데빌형의 티를 이길 수 있어 아 데빌이 안 되지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방금 이제 보시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뭐 누가 나갔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왔다는 사실 저희가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저희 많이 들어와서 새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계기에 이제 개환이나 현명이나 개환이는 PD고 현명 김현명은 그 현명이는 저희 영상 네. 그래서 손이 빨라. 영상 만들고 지금 오프닝이나 이런 거 하는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좀 다섯 명이 좀 계속 게임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자 사원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자 사원들도 뭔가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이 굉장히 네. 본인들이 별로 이렇게 다솔이 같은 게 좀 약간 뻔뻔한 스타일이지. 예비는 출전 안 해도 되는 거지? 예비는 왜 뽑은 겁니까 도대체? 혹시라도 이제 일정이 안 되는 회사 업무랑 겹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예비도 상금 줍니까? 경기 수로 따지죠. 그럼 연습은 처음에 안 해도 되겠네. 연습도 이제. 경기에서 문제 생기면 딱 처음에 되는 거 아니야? 연습에 이제 사람이 딱 없을 때. 근데 우리 사루도 고수잖아. 아, 이게 좀 약간 일정이 좀 약간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사루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어. 그리고 단점이 약간 있는 게. 시원하게 얘기해. 뽀삐 빼고 쓰레기야? 상처 보고 있나 혹시 상처 받지 너무 상처 받지 말고. 지금 바쁠 때야 한참. 거품이 너무 심해. 인정. 사루는 말이 많대. 너무 말이 많아. 솔직히 저랑 같이 하면요. 저 제가 그러니까 되게 게임할 때 답답하면은 되게 짜증을 내요. 네. 근데 되게 쪼잔한데 말이 많아.
그 좀 저 좀 틀린 방향으로 쪼잘쪼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약간 그거는 좀 약간 저랑 이 대회에서 시너지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아, 네. 야, 그래서 팀원을 모으는 권한을 가지고 사루를 빼버렸구만. 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네. 처음에 사루 팀 하나 짜 홀스 형이랑. 네 분 일어나면 큰일 나요. 아, 왜 직장에 두 팀 나가도 돼요? 아, 진짜? 응. 한 회사에 한 팀 아니야. 아, 진짜? 팀 여러 개 나가도 돼. 낮게임 실버즈 해갖고 한번. 굳이. 아니, 이렇게 해서 우승, 준우승 이렇게 딱 하면은 당장 근데 예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50 딱. 다음 주 주말이 예선. 예선 다음 주잖아. 어. 야, 됐어. 나 남아 있는 애들하고 팀을 꾸린다는 거 자체가 싫어. 잘 꾸렸네. 잘 꾸렸어 정말. 쓰레기를 싹 걷어내고 잘 꾸렸어. 남아 있는 애들 팀 짜잖아. 아, 근데 와, 쓰레기네 쓰레기. 괜찮은 자원이 좀 있어요. 이게 원딜이 저희가 미드 원딜이 많아요 생각보다. 초롱 형도 그렇고. 아, 초롱이 잘하더라. 네. 맞아, 보니까 초롱이.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미드가 성문이 형이고 원딜이 저니까 거기서 착 밀려버리니까 사실 네, 실력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있는 멤버들보다도 잘하는 넌 있긴 한데 그런 포지션적 문제 때문에 남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번 어떻게 좀. 형은 안, 형은 어차피 안 해. 네가 팀 짜고. 제 아니 그냥 원딜이는 서포터는 뭐 그냥 뭐 청소부도 어떻게 할 테니까. 아니, 네가 팀 짜면 되잖아. 언제 예선이야? 진짜 정가요? 바쁘네. 한번 정복해 볼까요? 여기 한번. 배피디랑 이렇게 해가지고 딜 5천 놓고 한번 이겨봐. 배피디 란자 본라인. 야, 좋다. 아, 초롱이 미드.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초롱이 아니, 미드. 그다음에 누구 있어? 홀스 정글. 홀스 정글. 사루 탑. 그래. 탑 뽑기를 그래. 그냥 탑으로 보내고. 야, 상용이 나지 마. 와, 탑상용 정글 홀스. 야, 초롱이 뭔지야. 느껴봐야 돼. 와, 야, 진짜 그거는 사용한다 나 진짜. 와, 사망한다. 그건 아니야. 근데 준우승해 진짜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하여튼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 어렵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말을 정리하고 나면 어려울 것 같아. 솔깃 듣다가. 여기 또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거 빨리 해야 돼서 뭔가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어. 사실 그런 거 하면 좋은데. 네. 아, 뭐 얘기 좀 해볼게요. 근데 사실 그, 이런 걸 한번 도전해서 같이 뭐 이렇게 게임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게 재밌잖아. 예. 회사 전체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 맞아.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일만 하다 보면 사실 지치고 이러는데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긴 좋죠. 1팀 2팀 스크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뭔 소리야. 정신 차려. 야, 전지훈련 가자. 유럽 한번 가자 한번. 전지훈련 한번 가자고. 하지 말라고 그거. 이기면 사이판 한번 가고.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저거 빗돌도 껴야지 이 팀에. 그쵸? 예, 예비 넣지 말고. 갈 수 있죠. 그렇죠. 탑 탑에서 한번 저희를 캐리해 주세요. 클랜베트 한 번만. 아, 현지 적응 너무 잘해서 안 돼. 저는 어디든 그 자리에 적응하는 정말 그 어떤 회사 생활과 조직에 융화하는 그런 성격이 LOL에서 등장하는 거죠. 저는 접속하는 아이디에 따라서 실력이 바뀌어요. 정말로.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이렇게 즐김 유저 아니었으면은 피디님보다 광석이 형이 더 잘하거든요. 그냥 베스트 컨디션일 때 보면 광석이 형이 훨씬 잘해요. 근데 나의 베스트는 이런 던져. 데서 나오지 않아. 너무 던져, 너무 던져. 제가 몰랐는데 제가 그 뭐야 플레이 원까지 갔었더라고요. 저 스샷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있었는데 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난 지금 플랫폼에 서덕이고 있고 실버 2인가 실버 3을 세컨을 못 올리고 있는데 내가 플레이까지 갔었더라고. 그래서 괜찮을 땐 괜찮구나. 언제 괜찮아질까요? 1년에 한 번쯤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아닙니다. 나도 지금 실버 2를 못 가고 있어. 이 잠깐 갔다가 막 내려가더니 골드는 난 못 갈 것 같아. 유학반대 뭐. 뭐 가봤으니까. 그럼 한번 가본데 뭐 또 가겠네 뭐. 11을 받아서 뭐 나름. 그래 니들 11 홀스 못 한다는 것들 니들 11은 있냐? 당당하게 받은 거라 이번에. 열방전 연습하면서. 프로필 땅 들어 여기 다이아 마크 있다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받은 거야. 그럼. 어제 매치업 하는데 옆에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
다이아 테두리. 와, 다이아시네. 막 이러면서. 대기방에서는 이제 팀 랭크가 뜨거든요. 어, 다이아 테두리가 이쁘더라고. 네. 번지 한번 하면 테두리 생겨요. 상대 보티오가 브론즈 실버인데, 팀 랭크 플레이 두 명이 달고 있으니까. 힘들어. 그거에 쫄아가지고. 어, 상대는 다 플레이 이러는데. 오, 우리 사장님 다이아시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제는 그 상용이가 너무 못해갖고 말씀해 계속 말씀해보세요. 네, 일단 말씀해보세요. 네. 사실 이제 준 거죠. 키보드 키보드를 주려고. 상용이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홀스 형이 너무 못하셔서 홀스 형 기살려드리느라 자기가 맞춰서 했다고. 상용이는 진짜 내가 그렇게 주고 나보다 CS가 적어요. 제 게임 진짜 못해요. 나 진짜 말파이터 보고 충격받아. 나 그 말파 요 앞에서 궁극기 진짜 그거 꿍! 그거랑 더 웃겼던 게 아 그 말파 궁 그거 다시 못 보나 지금? 중계 때도 말했는데 그거 있어. 벽 본진에서 본진에서 아, 벽 궁전멸 쓰고 어 그거 미래에서 와 진짜 상명 기본적으로 CS를 너무 못 먹어요. 네. 그냥 CS를 너무 못 먹고 게임을 못해요. 형 캐넨만 해도 캐넨이라도 좀 한번 해보지. 아, 캐넨도 해요. 그 캐넨도 하는데 캐넨도 못해. 개 못해서 그냥 안 한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개 못해요. 본인이 자부심 느끼고 있어요. 캐넨을 할 줄 안다는 거에. 항상 그 형이 룰루 하잖아요. 왜 룰루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탑, 미드, 원딜, 서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라인을 갈 수 있는 챔프들을 위주로 한대요. 네. 그래서 캐넨도 보면은 탑, 미드, 원딜, 서포시 다 되는 챔프라고 그렇게 열매를 통하는데 하는 거 보면 진짜 개 못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거의 실력은 브론즈급. 제가 봤을 때 실버도 안 됩니다. 진짜. 내 실버이 실버잖아. 게임을 안 하니까. 하면 브론즈 내려간다. 제가 호수 형 반만큼만 하면은 제가 그냥 브론즈 3, 4까지 갈 것 같아. 아, 제가 같이 하는데 몇 번 진심으로 빡쳤어요. 그때 그 랜덤박스 그거 할 때 몇 번 진짜 빡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케이스인 게 애가 아기가 없어요.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아기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못해요. 순수하게 못할 수 게임 못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저쯤 되면 죄예요. 아니 그러면서 정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타 시작하자마자 그냥 삭제당해 놓고 진수야 내가 억울 거라서 이긴 거야 막 이러는데 오 진짜. 그리고 뭐 지가 탑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원딜이고 서포트라 있으면은 서포트한테 와도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은 예 제가 막겠습니다. 지가 그냥 탑에서 그냥 지 게임 넣어도 계속 껴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그러님 이렇게 하잖아. 알렉스님이네. 79 그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막 교화하고 했었잖아요. 그 블라디미르 막 가르쳐줬잖아요. 스탯 이론파 이론만 빡게 공략 충이라 가지고 그런 그들의 도전. 어? 오. 경장면 있다 봅니다. 아또 아, 진짜. 아, 전장면을 같이 보기를 이렇게. 말파 전멸궁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전멸궁을. 아, 저기 더 웃긴 게 한번 뒤로 넘겨. 뒤로 넘겨 넘겨. 어, 나 왜 저걸 못 봤지? 같이 게임인데. 혹시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아, 저것도 있었고 그 용암에서 아무도 못 맞히는. 뭐가 쑥 들어오는데 진짜 이게 뭐야? 포스는 말이 야 말이 싸리기 때문에 포스였어 진짜. 죽여버렸는데 진짜 나 그거 궁 들어오는 거 보면 아 이거 망했다 이랬는데 우리 사이에 살포시 싹 들어와 때려주세요. 맞는 사람이 아, 안돼. 아, 그리고 더 웃겼던 건 그렇게 해서 쾅 들어오고 뒤에서 연이어서 들어오다가 갑자기 용 카쇼크 용 그 둥지 안에 세 명이 모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갑자기 그 세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가지고 절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애쉬가 갇혀 있다가 화랑 뿅 계속 프리즈를 놓고 있고. 그래서 내가 중계 예상했거든. 이거 카피디가 또 카시만 보라고 오더 있다고. 줄줄이 다 카시만 보고 때리는 거 같더라.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미드 모야랑 똑같은 거지 뭐. 카시만 봐 오더나 미드 모야나 뭐 수준이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들이 모인 직장인 대회 도전기.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예선이라고 하니까요. 네. 연습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근데 이 정도면은 우승은 갈 수 있는 전력인 것 같아요. 회식 날짜 잡아두세요.
야, 손해식 하자 그냥. 아니 그거 안 돼. 손해식 해. 네가 메꿔 안 되면. 맞아, 먼저 메꿔. 뭐. 그거 아니. 네. 네. 그리고. 근데 진짜 우승할 확률 높아요. 진짜. 어, 그런 거 같아. 해볼만한 거 같아. 맞아. 진짜. 진짜요? 네. 진짜 믿을만해. 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 타임 중에는 단군의 메뉴 얘기, 첼시 가는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생각되게 좀 아쉽네. 뭔가 밋밋해요 좀. 아 이게 네. 고기 먹고 냉면 안 먹은 느낌? 아 마지막 이제 입가심 안에 냉면 이런 거 하나 싹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네. 네. 아 약간 안 될 팀으로 좀 어떻게든 하는. 아 약간... A 매치인가요? 아 A 매치. 아 그럼 이번 주 경기 안 한 거예요? 아, 아. 투징이 요새 바빠요. 온중이가 내려가서. 네. 지금 뭐 티저 떴다고 하는데 글템이랑 뭐 같이 하는 거 뭐 티저 떴다고 하는데 그럼 역적 재판 우리가 다 했었던 거 아닙니까? 에이, 이미 있습니다. 한물 가서 우리가 버린 카드를 네. 다시 쓴다는데 이거 오래 못 가요. 소재가 나와야 되는데 소재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발언 스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거의 뭐 랭크대 다음에 저 포맷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거기 뭡니까? 뭐 오젠 우리 그때 같이 가서 세 명 같이 가서 했었던 프로그램 뭐야? 트루쇼? 아, 트루쇼에서 얘기했지만 오젠이 지금 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소재의 고갈 그리고 이 출연진의 단군이 불에 단군을 쓰는 것도 사실은 거의 돌려막기 시기인 거죠. 좀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있으면 자기 말은 하겠구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고 롤바타 할 거야 아마. 위기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게 그 역적재판 같은 컨셉이 이게 많아야 돼. 소재가 많아. 그 중에서 재밌는 거 골라야 되는데 일단 이게 잘 안 모여. 야 그리고 그런 거 소재를 받으면요 일단 되게 이 그 별로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걸 다 거르는 게 진짜 애초에 게임이 짧은 것도 아니고 길잖아요. 거르는 작업도 꽤나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시청률 잘 안 나오잖아요. 진짜 힘 빠져요. 네, 그렇죠. 폼은 품대로 들고 시청률은 별로 안 나오고 막상 했는데 재미가 없어. 막 방송이 굉장히 어려운 컨셉을 선택했다. 네. 여기에 좀 더 좋은 컨셉이 있는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버린 카드 중에 그거보다 좀 품 덜 들고 재밌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걸로 뭐 저희가 좀 컨설팅 좀 네, 컨설팅 해드릴 수는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카드를 집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거든요. 고생 좀 하실 거다. 크리템이랑 단군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아마 이제 제작팀에서 이거 너무 힘드네요. 네,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프로그램 컨설팅을 저희가 좀 해드리고 대신 저희 쪽에 이제 권위스를 양보를 해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우리 출연자로 줘. 우리 좀 그런 방송 좀 하자고. 꽃밭에서 방송 좀 하자고요. 다소리를 완전 못하겠어? 완전 무슨 1쪽도 안 돼 1쪽도 라이신 다소리 라이 어때? 라이는 다소리는 1쪽이라고 그러지 라이는 마이너스야. 여러분 제가 몸살이 뭐 밖에 나가서 난 게 아니에요. 어제 방송에서 난 거예요. 라이랑 방송 다 하시고 나면 몸살이 날 수밖에 없어. 아 근데 어제 진짜 제가 컴퓨터 조립을 할 줄 모르는데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아무튼 뭐 단군이 다양한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단군이 있으니까 좀 살리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안 살려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살리기 되게 힘든 컨셉이긴 해 이거. 그리고 한두 번 재밌을 수 있는데 이게 꾸준히 가긴 좀 어려워서. 그리고 그게 전 좀 더 힘들 것 같은 게 보니까 둘이 그냥 판사고 그 당사자들이 없는 그런 거라서 오히려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당사자가 있으면 이제 막 내가 맞다 이렇게 우기면서 막 그런 게 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판사만 두 명 지금 나온 걸로 판사만 두 명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썩 재밌지 않을 것 같아요. 배심원도 없나요? 말. 그리고 아까부터 채팅창에 저기 무법자라는 분이 계신데 네. 저분이 제가 한 번은 안 읽었는데 제가 본 것만 한 30번을 단군 클템 무슨 영상 떴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온게임 작가분이 아닐 것 같아요. 클템 단군 뭐 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뒷조사 들어갑니다. 작가님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냥 볼까요? 네. 네. 아이, 또 오젠 돌아가지고 또 괜히. 네 그렇죠. 네. 오젠. 왜 우리 홍보 해주는데 뭐라고 할까요? 틀어주면 좋아하긴 할 것 같은데. 틀지 아, 보자. 뭐 늦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 그래. 네. 한 보죠 뭐. 단군도 지금 기왕에 단군 여러분이 제보해 주셔야 된대요 이게 컨셉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진짜 못해.
강타가 없었던 정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론을 치고 있는 팀원들. 결국 스틸 당한 바론. 누구의 잘못일까? 팀원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홀로 탑을 밀고 있는 탑라이너. 그런데 말입니다. 팀원들은 판타 후 전멸. 탑라이너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그래서 저희가 롤카시로 돌아왔습니다. 내 실력은 골드인데 팀 때문에 브론즈에 머무르고 있다. 스킬은 원딜이 다 맞아놓고 서포터만 탓한다.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슈퍼플레이가 있다. 솔랭에선 나도 페이커, 나만의 챔프가 있다.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야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연 없으면 방송 없어요. 다음화가 없어요. 프로모션만 찍고. 여러분들 많은 사연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돈도 없어요. 지금 저희 이거 찍는 거는. 좀 살려주세요. 진짜 없어? 네, 진짜 없어요.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셔야 되겠네요. 에이, 에이, 큰일이다. 화이팅. 우리라도 하나 하나씩 보내줘야 되나? 17일에 하죠. 하나씩 이제 보내주면. 야, 그 뭐야, 직장인들 나가면서 보내. 아, 그럼 되겠네. 연습하면서. 그래. 아, 좀 뭐 보내줘야지 이거. 보니까 한 번에 또 많이 소모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성비가 이제 떨어지는 컨텐츠예요. 보내준 사연을, 그러니까 사연 같은 거 읽어보고 이제 걸러야 되는데, 에로에는 보내준 사연이 50분이야. 이거를 보고, 아, 이게 방송으로 그럴듯한 스토리가 있는지를 체크를 막 해야 되는데, 이거 보는 게 으악, 딴 일 못하지. 어려운 도전을 하시네요. 어려운 도전. 네. 잘 되기를 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연 보내드릴 테니 저희 쪽에 조은정, 권희슬 한 번씩 오시면. 아, 제가 이번 그 스포티비 방송 깜짝 놀란 게 이영경 아나운서가 진짜 예뻐요. 이영경 아나운서 누구야? 그 이제 도타 도슬람들의 어떤 여신이었는데, 이번에 에러를 하게 돼서 많은 도슬람들이 좀 좌절에 빠지기는 했는데, 스포티비 아나운서인데 진짜 예뻐요. 화면이 화면빨이 너무 안 받아가지고 저는 되게. 화면 보고는 아니었었는데 실물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해. 그거 다 대본 빨리 막 외우고 이런 게. 오,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나이스 게임 TV에 필요합니다. 배피드로 만족해. 아, 진짜. 나이스 게임 TV도 예쁜 여자를 안 꾸며도 저 정도면 진짜 이쁜 거야. 네, 나이스 게임 TV도 예쁜 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솔이 정도면 이쁜 거야. 연락 주십시오. 무슨 연락을. 그건 나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해요. 여자 출연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배피디랑 저는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나이스 게임 TV에 지금 그 어떤 약간 아쉬운 부분들을 한 방에 다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예쁜 여자 출연자다. 저는 라이가 딱 나이스 게임 TV에 맞다. 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 어떻게 나가본 거지, 그지? 둘이 잘 놀던데 어제 보니까. 맞아. 비즈니스. 저희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여자 출연자가 온다고 해서 시청률 올라갈 거라는 생각도 잘 안 해요 저는. 저도 뭐 재밌어야. 그게 재밌어야 되는 거고. 나라도 재밌을 거 아니야. 올라가면 좋고. 사리사욕입니까? 별로. 반짝할 순 있죠. 네. 결국은 컨텐츠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짝할 때 더 이쁜 애를 데려오는 거예요. 또 잠깐 반짝하겠죠. 반짝을 이어가면 되죠 이걸. 어떻습니까 사장님? 나중에 그럼 누구 데려와야 되나요? 나중에 뭐 테이너라도 한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네. 소풍이나 옥자는 서울 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겠는데 너무 멀어요. 네. 그래도 뭐 소풍이가 별풍선 많이 벌고 막 해가지고 이젠 안 온다 그랬는데 가까우면은 한 번씩 와도 돼. 예. 근데 멀어가지고 쉽지가 않죠. 거의 이틀 날리니까. 예. 이틀 날리니까. 비싸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소풍이가 딱 우리 수길이 형이 좋아할 만한 우수 BJ더라고. 애가 환전을 안 해. 애가 환전을 안 하고 하루 방송 끝나면은 모인 별풍선 개수 보면서 그 혼자 보면서 헤헤헤 이런데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 환전해서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막아놓으면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나오지 이러는데. 그래요. 그래도 이게 있는 게 기분 좋지 않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와, 너 진짜 수길이 형이 널 이뻐할 수밖에 없다. 소풍이가 미인이지 왜 미인이 아니야. 소풍이가 고친 얼굴이 아니거든요. 이쁘죠? 이쁜 얼굴이에요. 네. 진짜 옥자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모르겠다는 거죠? 아, 이게 제가 옥자는 장담 못하겠어요. 소풍이는 예 이뻐요.
제가 오늘 옥자님 방송을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옥자님도 되게 예쁘신 것 같은데 카메라 설정을 너무 못하시라고 방을 뭐 섬광상 터뜨린 것처럼 너무 밝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네가 그 카메라 설정을 해야겠다는 거야 뭐야?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자도 이뻐. 둘 다 이뻐요. 진짜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그 정도 외모를 가지고 뭐 이쁘네 안 이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아 얼마나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계시길래 어? 못 만나니까 더 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소풍이 눈수도 생각한다고? 아, 그 얘기는 하더라고. 둘 중에 누가 더 착하게 생겼냐고 막 답정을 전하는 거예요 둘이서. 둘 다 아니라고 계속 돌려 말했어요. 중에 착하게 딱 봤을 때 인상이 센 거 목자가 좀 세죠. 그냥 화장도 목자가 훨씬 더 진하게 해요. 얘네들을 한번 보려면 소풍이는 그래도 약간 덜 꾸미고도 해요. 근데 옥자는 풀세팅 안 하면 잘 안 나와. 옥자가 방송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아 매번 세팅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걸려 시간이. 이 시간이 걸려. 아 소풍이도 진짜 많이 준비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풍이는 한 번 하면 오래 달리잖아요. 한 번 했으면 이거 뽕을 뽑아야 되는 거야. 아~ 오래 한 거야. 어우 진짜 미쳤겠다. 소풍이 추린 입어도 얼굴은 엄청 꾸민 거야. 이거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빛 이렇게 계속 빛하면서 하잖아 이렇게. 아, 여자들이 준비가 오래 걸리니까 이거 하려면 이제 카메라 뭐 밝기 이런 것도 딱 하고 신경을 쓰는 외모에 그냥 워낙에 외모 가지고 뭐라 하니까 또 뭐라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좋습니다. 조명도 샀어 소풍이. 와, 와 조명까지. 예, 준비해야지 그런 것도 해야 돼. 대경인데 지금. 아,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걸 해야지 되는 거고. 그냥 어쨌든 뭐 소풍이랑 옥자 거의 골드 가는 줄 알았는데 또 미끄러 졌더라고. 아 못 갔어요? 못 갔. 막판에 연패하고 멘붕해가지고 포기했대요 그냥. 2승까지 한 거 본 거. 2승까지 했다고 들은 거 같았는데. 괜찮아. 뭐 어쨌든 알아서들 할 거고. 그렇네요. 네. 아무튼 클텐과 트중이의 lolpansa.naver.com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줘야 트중이가 또 저기서 오래 비벼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메일 보낼 때 뭐 클텐은 꺼지고 트중이 화이팅 반박식 클독 막 이러면서 클텐 아니 뭐야 트중이 응원도 좀 여러분 네, 많이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 대신에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낮게에서 소개해줘서 보냈습니다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좀 생생될 수 있는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이 밀어드리고 있잖아요. 추천인 나이스 게임 TV. 네, 이런 거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잉크 잘 찍어주시면 캐시 적립해주냐 그러면. 추천인 나이스 게임 TV.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오진 쪽에서도 아 나이스 게임 우리 거 많이 홍보해 주는구나 하니까 그럼 좋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래. 물론 뭐 고마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마움을 갚는 방법은. 근데 아마 지금 오진에서는 이번에 빅토리 스포티비에서 이제 해설하면서 오진에서 약간 경계할 수도 있어요. 아 오진에서도 불러주면 갑니다. 아, 그럼. 빅토리는. 그럼 저 딱 받은 만큼 합니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 롤러하는 아쉽게도 단군이 없어서 첼시 까는 얘기로 사실은 마무리해야지 되는데 이까지면 좀 안 된 찝찝함이 있습니다만 네 첼시 팬들 기회는 이때입니다. 힘내셔서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번지는 어쨌든 뭐 단군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좀 네, 하고 싶은 네. 사람 해야죠. 구성형도 한번 하고 싶은 사람 해야죠. 형이랑 꼭 같이 이게 빗단 듀오가 이제 딱 빗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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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청자들 원 한번 해야죠. 저는 네. 번지 점프는 안 된다고 네. 제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수는 가능하죠. 이 아이는 커서 머리 때문에 번지 점프 같은 거는 절대 위험해 시키지 말라고 네, 연세 세브란스에서 의사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빗단카 언제 할지 엘리입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말이 길다고 분위기가 가야 돼 한번 가세요. 갔다 왔잖아. 가세요. 시원하게 뛰었잖아. 한번 갔던 사람이 잘 알지. 눈 감고 한번 딱 뛰시면은. 그래. 네. 당근 형이랑 손 잡고. 왜? 다이너마이트 듀오. 단마도 다 같이 들고 이렇게. 절찬리 판매자. 위저도 모진이 백지상계 감사합니다.
다 팔리면 간다 그래요? 아니면은? 아니, 오! 아니, 괜찮은데? 오, 아니야, 아니야. 완판, 완판시. 완판시 지금 더블로. 가듀. 듀오로. 야, 너나 가. 나 괜찮네. 지금 한 20개 나왔거든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더 찍어. 나는 아닙니다. 완판시.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나는 했잖아, 뭐. 그렇죠. 했잖아. 한번 했으니까. 유경험자니까. 원래 도둑질도 한 번 힘들잖아요. 아니, 번지는 두 번도 힘들 거야. 군대도 갔다 와서 예비군 좀 다니잖아요. 4년 정도. 그래. 뭐야 이거.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또 가려면 좋아해? 아니요. 알만 거야. 번지를 펀딩을 해요. 펀딩을 한 다음에 이미 벌써 다 받았어 별풍선들 우리. 아니, 그때 바로 아니 제대로 홈페이지에서 펀딩을 한 다음에 번지도 대주주를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서요? 걔네도 시키는 거지. 뭐야 그게? 눈치 게임. 제일 많이 내면은 강제로 문제가 안 돼. 1등은 안 돼. 눈치 보면서 적당히 있다. 뭐야? 아이씨, 빗소리 전해요. 네, 뭐, 다른 건 없었지만 마지막 빗소리로 그런 내용 또 개운하게 또 마무리해 주네요. 네. 깔끔하게. 자, 다음 주 롤러는 아마 월요일에 네. 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롤러는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단군도. 하면서 요거 녹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아마 이걸 녹화를 하는 걸 수도 아니야 아니야 오늘 요거 홍보 영상 찍은 거고 아. 이제부터 이메일로 사연 접수 받고 아. 그렇죠 그러면... 맞죠 아까 눈팅하고 있던 작가님 아무튼 월요일에 월요일에 당근 오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면 네. 이거 월요일 그래, 다음에 당근 홍보 당근 오젠 플러스도 지금 두 개야 벌써 그러니까 어, 무슨 무슨 토크 뭐 그거랑 다 보니까 오젠은 지금 출연진이 없어가지고 난리 컨텐츠도 없고 출연진도 없고 힘드네. 그래서 위에서는 컨텐츠 만들어 이렇게 막 압박 주고. 저랑 엄생형에서랑 같이 엄대엄 이거 한번. 요거 한번. 야 재밌겠다. 요거 괜찮네. 한번 해주세요. 재밌겠다. 음식 먹으면서 게임 얘기만 해도. 괜찮네. 네. 엄대엄. 암란자 엄생형의 엄대엄 얼마나 좋습니까? 암대엄. 암대엄. 네. 최고네. 야 괜찮았다. 아. 작가님 보고 계시죠? 야, 재경님 안 그래도 요새 그 게임 논평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나는 좀 약간 어색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나와서 웃겨드려. 네. 암 대응으로. 암 소리 좀 하고. 엄 소리 대 암 소리. 야,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을 뭘로 꾸밀지가 나 감이 안 잡힌다. 엄재경 난자 둘이 있는 것만은 재밌어. 무슨 내용을 갖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 재경님 게임 논평 하는 거에 뒤에 그냥 난자 앉아 있는 거죠. 미리미 미리미처럼 그러다가 중간에 립싱크로 하고 란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못 알아챘어. 아 그럼 우리 재경 형이 뒤에 앉아있고 뭐. 야 되게 상상은 재밌네요. 자 오늘 롤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예, 다시 찾아올 거고 내일 돌아온 타임어택커 집정감 모드 3승하기 네 집정감 집으로 모드. 아까 카피드랑 얘기했는데 카피드 하는 얘기가 쟤 존나 진짜 못해.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이게 게임이 200 모아서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인구수가 200밖에 없어요. 병력을 200 병력을 그러니까 200이라 한정적인 숫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멀티만 해. 계속 멀티만 해. 일꾼이 100만이가 넘어가지고 200병력인데 병력이 상대 반도 안 돼. 아니 그거 뭐 아이 그래놓고서 뭐 그걸 계속 교환을 하느니 어쩌고 이제 하는데 본진 분명 게임 끝나는 거예요 스트는 아 좀 아 진짜 멀티충 진짜 아무튼 서로가 서로 못한다 하고 있어 아, 내일 아마 볼만하겠네 네, 내일 볼만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이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사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LOL 판사 네이버.com 이거는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